그림은 이쪽에다가 그려야 되겠네. n에 따라서 등사수열은 직선 형태로, 1차 함수 직선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면 1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더하면 bn도 일단 1차 느낌으로 그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둘을 더해서 생깁니다. pn은 an의 위치, 그 다음 qn은 bn의 위치입니다. 공차가 양수라는 의미일 테고, 그 다음 b 아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아무거나 뭐구 같은 거 대입해도 된다는 소리인데, b점에 그래서 an이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표현했을 때뭐 어떻게 요한 요런 정도, an이 요런 정도로 표현이 된다. 그다음 bn이 90도가 되려면 얘가 p12의 위치죠. 얘는 p의 12의 위치입니다. 그다음 q의 10은 여기 bn 자리고, 여기랑 만나서, 10이랑 만나서. 좀 가파르게 하면 비슷하게 나오겠네. 이런 정도.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BN이 이런 정도라면, 여기 10에 해당되는 점이 뭐가 되느냐면, Q10이 되는 거고, 그림 좀 이상하지만, 양해를 해주세요. 요거 연결했을 때, 얘랑 여기 Q9 또는 요 예를 들어서 얘는 Q의 K 9 말고 아무거나 다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랑 요거랑 이게 지금 수직이 되는 90도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는 거죠. 얘를 요거 기울기랑 요거 기울기 표현 한번 해봅시다. BN 기울기는 9를 가지고 해도 된다 했으니까 9 가지고 해봅시다. 9에서 10, 그 다음 여기에서 차이, 요거 표현해 보면, 여기 간격은 1이니까 여기서 요거 뺄 겁니다. Q의 10에서, Q의 10? B의 10이죠. Q10이 B의 10이니까. B의 10에서 B의 9를 빼면, 에이의 11 더하기 에이의 10에서 에이의 10 빼기 에이의 9 빼게 되면 여기는 이거 없어지고 이것도 쓰입니다. 2d가 남죠. 그래서 얘는 2d. 그 다음 요거 p10이랑 요거랑 기울기 찾아보면 p의 10이랑 Q10의 기울기는 밑에가 간격 X 차이가 2가 되고 A의 12에서 A의 10 더하기 A의 11 이걸 빼면 되는데, 얘랑 빼면 2D 되는 거는 맞고, 정리해 보면 D A10 A10 기준으로 요거 빼면 D 되겠죠. D 빼기 A10 2분의 A10이 A 플러스 9D니까 또 빼게 되면 마이너스 A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의 8D. 자, 요거 두 개가 수직입니다. 곱하면 2는 없어지고 뒤에 D에다가 2 곱해지고,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A 플러스의 8D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없애고, 8D의 제곱에, 플러스 AD,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 D를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한 다음에 그 유리수가 될수 있는 형태로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풀이긴 한데, 이걸 좀 줄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걸 양변을 D를 나누고 얘를 넘겼을 때 얘가 8D에 마이너스의 D분의 1에 얘가 마이너스 A가 돼요. 지금 이런 의미인 거잖아.
D가 유리수라면 분수라는 소리인데, 이거가 정수가 돼야 되고, 얘가 정수가 돼야 되거든. 얘는 8이 도와줄 수가 있어. 얘는 도움이 없어. 지 혼자 해결해야 돼. 얘는 어떨 때 정수가 될수 있을까? D가? 예를 들면 뭐 할까? K, N? 그냥 임의로 그냥 M이라 할게. M분의 1 이런 형태여야지만 이게 역수됐을 때 정수가 될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여기다 곱해서 8이랑 8D가 정수가 되려 그러면 M이? M분의 8이 정수가 되려면 될수 있는 M이 1이랑 2랑 4랑 8이랑 이 8의 약수들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얘가 기하학 분수면 이게 서로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얘가 뭐 통분해가지고 될 리가 없잖아. 그럼 얘를 좀 줄여서, 아,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D가 될수 있는 게, 아, 얘는 바로 적읍시다. 그래서 D가 될수 있는 게, 1분의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의 형태면, 얘는 8의 도움을 받아서 정수, 역수에서 정수, 아, 될수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힌트를 이렇게 쓴다면, 뭘 구해야 되지? 위에 10. 첫 번째로 D가, 작은 것부터 합시다. D가 8분의 1이 되면, 여기 대입하면 A 알수 있겠죠? 여기서 계산해 보면 8분의 1 A가 7? 1 되고 맞네요. A 7.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A의 10은 뭐 뒤에는 산수니까 좀 생략할게요. B 10을 물어봤는데 B의 10은 A의 10이랑 A의 11이랑 이거 공차 알고 처항 알고 있으니까 뭐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 이 부분은 생략하고 얘 B10은 8분의 14 더하기 이렇게 대충 적읍시다. 14 더하기 8분의 19 분수랑 정수랑 따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 D가 4분의 1이 되면 여기다가 하면 A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는 A가 2. 마찬가지로 B의 10은 정수 합 A, B, 10은 요거 같으니까 이제 숫자만 적으면 4 더하기 4분의 19 이런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D가 2분의 1이면 2분의 1, 4 2 빼기 2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 B의 10은 A 10 구하고 B 10 A 11 구하고 둘을 더하면 얘는 2분의 11 다음 네 번째로 D가 1이 되면 1 1, 7, 마이너스 7, A는 마이너스 7. 자리 없으니까 옆으로 갑시다. B의 10은 똑같이 계산하면 5. 16. 4분의 35. 얘가 제일 크고, 4분의 35는 9보다 좀 작고, 마이너스이고, 아, 2분의 11이고, 얘가 아니죠. 5.5, 5.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얘랑 다음 되죠.
얘가 8분의 131? 8분의 131. 그다음 5는 8분의 40, 171. 그래서 최댓값은 8분의 131 더하기 최소값은 5에서 8분의 40, 171, 4번.